버리고 가시는 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친구들, 오늘은 학술원 리뷰를 할 거거든? 자, 학술원 리뷰를 할 건데, 봐봐. 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됐다. 봐봐. 이거 있지.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과일들이 다 있지. 이게, 이 과일의 수를 세보라는 거야. 사과 수 세볼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팔, 딸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네 개. 블루베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6,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바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해서 합쳐서 한 걸 개라고, 합계라고 한 게 합쳐서 숫자 해가지고 30개. 여기, 친구들은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나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사과. 그러면 친구들 어떤 과일을 가장 적게 좋아하나? 하나, 둘, 셋. 딸기. 파인애플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바나나를 좋아하는 친구들 몇 명도 많나요? 하나, 둘, 셋. 두 명. 왜냐하면 파인애플이 7이다. 바나나는 다섯 명이지. 505 더하기 2 하면은 5 더하기 2. 그러면 7이 되지. 그러면은 7명이라서 5명에서 2명 더해서 2명 더해가지고 2명이 없은 거야. 여기는 딸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파인애플을 좋아하는 친구다. 몇 명 적어? 3명. 왜냐하면 여기 또 딸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4명 있지. 파인애플을 좋아하는 친구 7명 있지. 그러면 5, 6, 7명. 그래서 3명을 더한다고 해가지고 3명. 그리고 보면서 친구들 몇 명이냐요? 30명. 다음부터 좀 어려운 거 나온다. 그래프 나와. 자, 여긴 너무 쉬움. 여기가 좀 더 심하다. 여기가 문제겠는데 심화도 맞아. 아, 여긴 심화부터 시작해야겠다. 심화. 아, 얘 문제죠. 오케이, 심화. 이거 뭐게? 봐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은 또 여름, 가을이 총 6 더하기 9에서 15명. 근데 사계절이 34명. 봄 플러스 겨울은 34 빼기 15는 19. 그리고 12 빼기 6은 6 해서 12 빼기 6 하면 6이 나온 거지. 다음 심어. 다음 게 심어야. 뭐게? 여긴 좀 쉬워. 봐봐. 미국을 가고 싶고, 그 다음은 영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은 호주. 그 순서대로 여기에 쓰는 거야. 친구들이 제일 많이 출판한 거대로. 그리고 여기, 미국 빼기 호주는 8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미국이 11명, 호주가 3명. 11 빼기 3에서 8이 됐다는 거지. 또 11 빼기 3 이렇게 8. 미국은 11명, 호주는 30명. 11 빼기 3은 8. 뭐야?
청주는 3명, 30명이 아니고. 아, 3명. 그래서 11 빼기 4만 8. 다. 이거는 좀 친구들이 쉬워할 것 같아. 여기부터가 진짜 쉬울걸? 자기만의 매트릭스 만들기? 매트릭스가 뭐냐면 이게 봐봐 뭔지 알아? 네모지, 별이지, 동그라미지, 세모 이 칸은 이 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양이 하나 더 채워져 있습니다. 이 칸은 안에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습니다. 이 칸은 세모 칸입니다. 이 칸은 동그라미 칸입니다. 이 칸은 별 칸입니다. 이 칸은 네모 칸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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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하지만 동그라미지. 여기 흰채가 있어. 얘네 두 개야. 어떻게 흰채 다른지 알아?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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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다 힌트가. 친구들은 뭔지 알았어? 오, 안 친구들도 있냐. 정답은 별이랑 네모. 그럼 남은 도형은 뭐가 있어? 세모랑 동그라미가 있지. 그러면 그 도형을 해가지고 이 안에 또 모양이 있는데 그 안은 또 색칠돼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쪽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아예 다 색칠돼 있고 여기는 안에 더 그려져 있고. 근데 이게 저번 주 거라서 괜찮을 거야. 이번 주 건 시계 위로거든. 어? 잠깐만. 여기 숙제지? 맞다. 시계 속 미로. 이게 뭔지 알아? 뭐게? 시계. 이게 시계야. 봐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계. 봐봐. 시계가 12까지 있는데, 이게 12까지 있어서 이걸 사람들이 시계 미로라고 하는 거야. 시계미로. 다음은 이거야. 이건 아까 연습 문제라서 지금은 진짜 문제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케이. 한번 해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1, 2, 3, 4, 5, 8. 하지만, 여기는 봐봐, 6이 두 개를 썼어. 그럼 다른 숫자 써. 봐봐. 1, 2, 3, 4, 5, 8, 7, 8. 하지만, 그 뒤에 또 숫자는 이어. 아. 여기 아까 했던 곳이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끝. 여기. 더 좋은 데 나왔어. 더 좋은 데 보여줄까? 여기. 더 좋은 데? 이만큼 틀렸다는 거야, 체크가. 두 번이나. 봐봐. 1, 2, 3, 4, 5, 6, 5, 4, 3, 2, 1, 5, 6.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런데 여기 5가 나오잖아? 하지만 여기 5가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이 6이 나왔지. 하지만 여기는 5라고 됐으니까 이 산이 5, 6,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끝. 하지만 이것들이 5는 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넘겼지? 잠깐만. 잠깐만. 1, 2,
뭐냐면 얘가 너무 쉬워서 다음 것까지 미리 하는 거지. 봐봐. 여기 칸 한 개를 나눠서 이 영역이 몇 개 있는지 여기 일기 쓰고 영역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이렇게. 1, 2, 3, 4, 4개. 1, 2, 3, 3개. 그럼 또 여기는 1, 2, 3, 4, 4개. 6개. 5개. 7개. 여기 이 자국은 여기서 엄청 많이 틀렸다는 뜻이야. 봐봐. 뭔지 알겠어? 응. 합은 모개. 합은 더하기. 뭐라고 친구들? 더하기. 정답은 더하기. 차는? 빼기. 정답은 빼기야. 합은 더한다. 차는 빼다. 여기 봐봐. 부분의 합은 10이지. 6을 만들어봐. 손으로 1, 2, 3, 4. 이렇게 짝꿍수다. 이렇게 더하기를 해가지고 10을 만드세요. 짝꿍수대로 하면 돼. 9번. 9, 이 9을 만들래. 5. 친구, 보여줘라. 5, 3. 1, 9 만들었지? 그럼 남은 건 얘네지. 그럼 이거 더하면 돼. 끝! 뭔지 알겠어? 11이 돼야 돼? 그러면 5, 2, 4. 그러면 11이 돼야지. 그럼 나머지 8, 3, 11, 6. 6, 1, 2, 3, 4. 하나. 11. 여기는 10. 또 짝꿍수가 나왔어. 뭔지 알겠어? 응. 친구들 좀 많이 하네. 여기 숙제 있어. 다 한 거야? 응. 그러면 여기. 여기도. 좀 쉬운 친구도 있어. 다 했네? 발로 깨울 수 없겠다. 언제 했어? 아니 안 돼. 아까 학생 갔다 올 때까지는 숙제 있었었잖아. 응. 언제 했어? 했는데? 그런가? 대단한데? 자 오늘 여기까지 친구들. 친구들 그리고 아 책 읽어줄게. 응. 오늘 아빠 팔 아플걸? 책 내려놓은 거 여기다 내려놓은 게 좋을걸? 이 책 읽을 거거든. 한 장만. 제목을 보여줘봐. 자, 부끄럼쟁이 친구들. 오, 부끄럼쟁이 친구들 이게 있네. 자, 부끄럼쟁이 친구들. 너 얘 빼놔야겠다. 우리 동네 새 친구가 왔어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누구게? 어쩌면 찾고 또 찾아봐야지도 몰라요. 누나 제일 뛰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얘 아니야? 그런 것 같다.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것 같다. 봐봐. 제목부터 부끄럼쟁이잖아. 촬영 여기까지 할게. 아 왜 이 책 읽어줄 거야? 자, 여기 그리 수업 시간에 눈에 띄는 친구도 아니고 귀여워. 놀이터에서 눈에 띄는 친구가 아니죠. 어디죠? 이 어딨니? 어디 갔을까?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없어진 것도 모를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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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쯤 되면 이전 친구가 될 거예요. 정말 따분한 친구잖아요. 6시 PM. 정말 그럴까요?
남들이 자기들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 친구가 뭘 하는지 살짝 보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생각도 못한 모습. 파랑파랑 젠세올. 오. 아, 그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해봐요. 멋진 옷을 입고 와. 장소 크드나 집. 답장도 갈게. 못 가. 갈게. 어쩌면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친구는 용기를 내. 용기를 냈대. 조금 어색한 얼굴로 찾아오겠지요?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도 눈치챘겠지만 나는 사실은 나도 끄남쟁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 잘 알아주는 친구랍니다. 봐봐. 봐봐. 보여? 응? 그 전에 또 숨어 있었네? 예. 그 전에? 근데 얘도 부끄럼쟁이야. 그러네. 다 조금씩의 부끄러움은 다 있는 거구나. 그리고 보여? 그러네. 여기 있다. 어. 아, 다 같은 거구나. 누구누구만이 아니고 다 그런 거. 수업 시간에 그런... 도망가고 있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더 꽁꽁 숨었네. 이야기 끝. 무슨 이야기예요? 부끄럼쟁이.